가르마 펌을 할 거예요. 가르마 펌. 반갑습니다. 열풍케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남자 고객님이신데, 이렇게 가르마 펌을 할 거예요. 가르마 펌. 근데 모발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보니까 그냥 보통 모발이시고 직모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냥 아이롱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짝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마를 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롱 펌 할 수 있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오셔서 모발이 짧잖아요. 그래서 저는 P1에다가 건강하시니까 P1에다 아쿠아프레틴 A를 한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원장님들이 우리가 지금 하실 게 뭐예요? 가르마 펌이잖아요. 가르마 펌이라면은 뿌리에 최대한 가까이 약을 도포하시는 게 낫겠죠. 왜? 뿌리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도포하시면서도, 아, 이 머리는 우리가 뿌리를 살려야 되는구나 하시는 모발은 어떻게 해요? 네. 최대한 가까이. 붓을 이렇게 최대한 눕히시면 가까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뿌리가 정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약의 도포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했고요. 지금부터, 저는 2차 연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P1을 가지고 하겠죠. pH 9.5짜리거든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 파워가 있어요. 파워하고 오일.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믹스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믹스하신 다음에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포시 도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네.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도포하시고 걷어내시고 도포하시는 게 저는 더블 연화라고 하는데 더블 연화를 하고 나면 굉장히 모발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화를 봤을 때 지쳐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네, 연화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더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할 거고요. 5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5분 됐어요. 그래서 연화를 이제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약간 모질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살짝 조금 있으면 얘가 약간 꼬부라져요. 그러면 조금만 더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화라고 그러면 모발에 큐티클 매트릭스 피브릴층에 시스틴 결합을 골고루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아이롱을 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시스틴 결합을 골고루 끊어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물구나무 서기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자, 저는 지금 보니까 딱 쓰는데 약간 기울어져요. 그거는 약간 연화가 덜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5분만 더 방치했다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원장님들 큐티클층, 매트릭스, 피브릴층에 있는 시스템 결합을 골고루 끊어야 된다. 네, 연화의 핵심이죠. 그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물구나무 서기 해보세요, 이렇게. 네, 저처럼 더블로 연화 보시고 나서 물구나무 서기 하시면 네, 돼요. 그럼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저희가 연화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된 것 같아요. 그죠? 됐죠? 자, 연화 끝났고요. 제가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가르마 펌을 할 건데요. 우리 고객님은 5:5를 원하셨어요. 5:5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할 건데 처음부터 그냥 딱 이렇게 가르마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 정도는 앞으로 와인딩을 해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을 5:5로 해서 와인딩 하시면 더 쉬워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앞부분은 그러니까 남자 고객님들은 연화 잘 봐서 또 이렇게 그 디자인만 예쁘게 하시면 네, 짱이죠. 네. 자, 13mm로 제가 한번 이렇게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16mm로 또 한번 해볼게요. 뿌리를 이렇게 살포시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19mm예요. 19mm로 네 이렇게 잡으시고요. 첫 뜸, 네 첫 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첫 뜸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게 귀엽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약간 기르세요. 이 자체가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앞부분 하나만 더 제가 가르마 펌이지만 앞쪽으로 펌을 해서 하시면 가르마 하셨을 때 거기가 더 예쁘게 생겨요. 시컬이 자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요로 짧은 머리도 이렇게 더블로 살려서 하시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첫 번째 리치 있죠? 이 상태에서 자, 들어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그냥 천천히 뜸을 천천히 주세요. 네. 자.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제가 이제 5:5 가르마로 해서 가르마 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우측 먼저 할게요. 우측에 먼저 가르마를 이렇게 길게 잡을게요. 길게 여기서부터 네, 골든 포인트부터 앞까지 해서 프론트까지 해서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저희 피카는 제가 아이롱이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실 필요 없이 한꺼번에 두 쌍의 각도에 맞춰서 이제 뿌리를 살려주시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지만 자, 제가 16mm 네, 그래서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강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16mm로 그냥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와우, 연화가 잘 되니까요. 이렇게 싹싹 그냥 잘 되네요. 그죠? 건강하시고. 자,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쪽에도 디자인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똑같이 살리고 싶어서 좌측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좌측이에요. 좌측에도 똑같이 5:5에서 네. 이 윗부분 있잖아요. 처음 가르마 짓는 부분. 이 부분은 자 보세요. 판넬 그대로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45도로 지금 13mm로 제가 와인딩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주셔도 와우 뿌리 많이 설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16mm 그대로 그 판넬 들어서 다시 한번 네. 고객님이 뜨겁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뜨거우면 지금 몸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다 앉았겠죠? 안 뜨거우니까 지금 눈 지그시 감고 계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딱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16mm가 양쪽에 됐겠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19mm로 와인딩 들어가면 돼요. 가르마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양쪽에, 그러니까 좌우쪽, 그러니까 좌하고 우쪽에 지금 두 개로 해서 뿌리를 살려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뿌리를 살려서 와인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위치는 좌측에 와 있어서 좌측 먼저 할게요. 자, 이번에는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16mm로 뿌리를 살리세요. 요렇게 살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쭉 놓으신 다음에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19mm로 자연스럽게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갈게요. 네, 우측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더블이 아니에요. 네, 자, 뿌리. 자, 16mm로 뿌리를 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남자 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아이론 펌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부분에는 뿌리를 더 강하게 살려줄 거야, 또 어느 부분은 그냥 다운으로 할 거야. 네, 이게 우리가 수제로 다 할 수 있는, 성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이론 펌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16mm, 19mm 말았잖아요. 여긴 더블로 뿌리를 살리고 여기는 16mm로 뿌리를 살려서, 자, 그 다음에는 얘까지 그냥 강하게 웨이브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뿌리도 안 살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22mm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여기는 뿌리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옆장구가 되겠죠? 자, 자, 천천히. 남자 펌은요, 그냥 제가 봤을 땐 여유롭게 마음에 편안하게 하시고 릴렉스하게 하셔도 한 시간 안에 끝나는 게 남자 펌인 것 같아요. 네, 아이론 펌. 네. 자, 여기는 어때요? 그냥 가볍게, 그냥 22mm로 뿌리 살리지 마시고요. 그냥 C컬 정도만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쫙 뻗지만 않게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마찬가지로 두 판넬은 제가 22mm로 거의, 그러니까 뿌리는 안 살리고 그냥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자. 자. 어때요? 빠르죠? 네. 이렇게 해서 끝뜸 들이시고, 네, 이 옆 사이드는 굳이 강한 웨이브가 필요치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가르마 폼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네, 가르마. 지금 우리 고객님은 5:5로 원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5:5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끝났어요. 벌써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러에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자, 어때요? 지금 샴푸하고 바로 나온 모습이에요. 근데 그대로 이대로만 말려도 자연스럽고 예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건조하시면, 네, 요런 와인딩 기법으로 하신다면 예뻐지겠죠? 네. 자, 예쁘죠? 네, 남자 고객님들 요렇게 또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또 전문 아이롱 남자 펌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고객님 마음에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